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일이 많아서 비디오를 이렇게 아이디어는 정리해놓고 뭐 올리지 못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근데 급하게 이제 그 하나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제 제 파라메트릭 디자인, 제 비디오 중에서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란 라는 이제 그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파라메트릭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조금 그 지네릭한 파라메트릭 디자인보다 건축물과 관련돼서 좀 설명해 줄수 없냐라는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려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팔로우 댓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3인데 이제 진로 활동 보고서로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관련돼서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고3 수준에 맞게 전문직은 내용을 약간 배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적용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서치를 하고 궁금해서 이제 자기의 그 진로 활동 보고서, 그러니까 대학을 가거나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저희 때랑 좀 같지 않게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점점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쉽게 쉽게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뭐 대학교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기 전에 자기가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저기서.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 답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의 바탕으로 일단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을 보면 그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건축에 관련된 제가 예제를 따로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아직 바빠서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러기엔 이 친구 과제물을 일단 제출을 해야 되니까 돕는 차원에서 좀더 쉬운 관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돕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앞서 비디오에 말씀드렸듯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들의 수치들, 형태들을 디파인하는, 형태들을 정의하는 어떤 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도 중심점이 있고 서클이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라인도 두 점이 있으면 라인을 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아웃풋이 있으면 그 아웃풋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설명들이 있을 거죠. 그럼 이런 수학적인 설명들에서 이 수학적인 설명에서 이제 변수와 상수가 있을 건데, 이 변수들을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 디자인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포뮬러, 어떤 예를 들면 원이 있다고 친다면 이 원을 컨트롤하는 그 포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중심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있다고 보자고요. 혹은 지름이 있다고 보자고요. 혹은 두 개의 점을 잇는 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변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 어떤 포뮬러가 전체적인 어떤 그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수들이 들어가는데, 이 변수들을 내가 좀 다양하게 플레이 해보고 싶다, 좀 갖고 놀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방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창문은 어디다 낼 거냐? 혹은 창문의 크기는 얼마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둘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사각형 방이 있고 한쪽 면에 창문을 낼 거야. 거기까지가 내가 포뮬러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쪽 벽은 왜냐면 뭐 남향이기 때문에 창문을 낼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창문을 어디다 낼 건지에 대해서 뭐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벽체의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 사이에 넣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창문의 높이. 물론 이제 정해져 있지만 창문 높이도 조정할 수 있다 치자고요. 창문의 높이도 조정할 수 있고 창문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창문의 크기도 이제 그러니까 높이가 있고 너비가 있겠죠. 네, 그런 거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걸 파라미터를 다 뽑아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이런 거죠.
앞에 보니까 건물이 큰 건물이 하나 있네. 그래서 창문 여기다 냈을 때 24시간, 24시간 아니고 그 태양이 들어오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앞에 특정 시간에 걸쳐서 이 창문에 그 햇빛이 들어올 때 앞에 건물을 가려서 안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여기까지 상상할 수 있죠? 예, 네, 여기까지 상상할 수 있으시죠? 추상화를 잘해야 돼요, 디자인하려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 이미 정해져 있는 환경들이잖아요. 상수라고요.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창문을 왼쪽으로 옮겨보고, 오른쪽으로 옮겨보고, 위로 올려보고, 살짝 내려보고, 너비를 조절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뭐 기둥이 있어서 창문을 그쪽으로 더못 간다고 한다면 창문을 더 높여보거나 아니면은 이 너비보다 높이를 조절한다던가 해가지고 얼만큼 그 앞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햇빛들을 안에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포뮬러로 만들어 놓고 변수를 조정해 가면서 만들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환경이 있어야 이제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태양을 이렇게 둬서 아, 12시에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 아, 태양이 이렇게 들어올 때 건물에 걸쳐서 그림자가 생겨서 우리 집에는 참 빛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어떤 그 디자인 솔루션을 만들어 주고 이런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 툴을 잡으면은 디자인 툴로서 쓰여질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법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건물이 한동 있을 때 예를 들면 뭐한 30층짜리 빌딩 있다고 치자고요. 이 빌딩에서도 이 태양빛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에너지 컨섬션을 엄청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 컨섬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에어컨도 틀고 그다음에 뭐 히터도 틀고 이런 에너지들, 이런 에너지 소비들을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연간 혹은 10년 단위로 봤을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에 의존해서 디자인하기에는 아, 이제 실수 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파라미터로 빼가지고 그것들을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바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디자인도 바뀌고 왜냐하면 우리는 포뮬러 만들었으니까 포뮬러를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디자인 공식을 컴퓨테이션으로 그래서 디자인하는 예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이제 쉽게 건축의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같은 것들 제가 그 방을 하나 구하려고 그래요. 방을 하나 구하고 싶을 때이 방에 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서는 이런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10분 거리 안에서는 뭐 지하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 파라미터예요. 그죠? 제가 갖고 싶은 파라미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데이터들이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 이 집, 이 집, 뭐한 10개의 집이 이제 비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그 알고리즘을 딱 적용하면은 아, 5분 거리에 얼마큼 있고 뭐 10분 거리에는 뭐가 있고 이쪽 집은 5분 걸어서 5분 거리에는 뭐 편의점이 2개가 있고 하지만 지하철역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혹은 방을 구할 때 거기에 맞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짜가지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 이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죠. 좋아. 그럼 15분 거리는 어떨까? 20분 거리는 어떨까?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하나, 두 개, 뭐 먹을 거 예를 들면 뭐 김밥천국이라든지 밥집이 10개 있는 것보다 지하철이 가까운 게더 점수가 높아. 내가 지금 고르고자 하는. 그럼 거기다도 그 파라메트릭 안에다가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하철이 가까운 거를 50점을 주고 음식점이 있는 거를 뭐 30점으로 줬을 경우에는 이건 총합이 얼마큼 나올까? 이 지역은 총합이 얼마큼 나올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서 볼수 있는 거죠. 사실 거의 모든 게다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 수준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도로가 있을 때이 건물을 올릴 때 그냥 무조건 올릴 수가 없어요 사선 제한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층수 이상을 못 올려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건물을 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지붕 쪽이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사선 제한에 걸려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건데 그런 법규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법규들을 이제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알고리즘을 짰어.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 알고리즘을 짰어. 그래서 이 사이트에 딱 집어넣으니까 아, 건물의 그 앞에 도로가 예를 들면 10m 도로가 있네. 그럼 10m 뒤에서부터 몇 m 올라가면 사선을 쭉 그렸을 경우에 이제 건물이 층수가 이제 깎이겠죠. 그럼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로가 만약에 20m였으면요. 5m였으면요. 다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을 5m, 20m
그거를 파라메터라이즈 시키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룰들을 적용을 하고 조정하고 싶은 변수 값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로 디자인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행위. 이것도 파라메트릭 디자인, 건축물의 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이 한 층이 있으면 그한 층을 그냥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파티션을 나눠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0m, 10m 이렇게 가로, 세로 10m, 10m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때의 시세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전체 한 층을 다그 임대를 줬을 때 나오는 한 달의 비용, 그리고 방을 쪼갰을 때내 방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 과연 어떤 식으로 쪼개는 게 좋을까? 뭐 20m 단위로 쪼갤까? 아니면 반은 한 층, 그러니까 한 층에 반은 다 임대를 주고 나머지 반 층을 쪼개갖고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도 포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세에 맞춰서. 야, 여긴 평당 얼마 얼마씩 해. 그럼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쪼갤수록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낼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때 당시 무슨 그 지역에서 어쨌든 뭐 기본적인 사무실의 어떤 그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임대를 내. 그 주변에 어떤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주변에 임대가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맞춰 갖고 그 상태로 한번 방을 쪼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냈을 때 임대가 더잘 나가고, 왜냐면 너무 큰한 층을 다 임대 내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는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게 임대 수익이 더 좋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파티션을 나누고 어떻게 내부 공간들을 컨트롤 하느냐에 대한 이 주제니까 이것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볼수 있죠. 건축에 적용되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제대로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파라메트릭을 건축에 적용시키면 그 구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한한 이종 변형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풀이가 궁금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구조라는 게 일단은 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구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게 뭐 구조하는 사람들한테 잡히면은, 이 파라메트릭이라는 툴이 쓰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30층짜리가 있어. 그럼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중도 고정 하중이 있고 이동 하중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하중은 많이, 그러니까 외국보다는 좀더 이렇게 톨러런스 값, 그러니까 허용 오차를 많이 주는데, 어쨌든 간에 구조가 들어가면 이제 구조를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하는 툴에 파라메트릭이 적용될 수 있겠죠. 아마도 이 질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구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둥의 위치라든지, 만약에 기둥과의 거리가 넓을 경우에는 기둥이 받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기둥이 더 커져야겠죠, 두께가. 그것도 포뮬러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기둥이 너무 촘촘해, 좀더 넓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을 때는 기둥이 거리가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둥이 커지겠죠. 그런 릴레이션십들을 만드는 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제가 비디오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하시는 분들이 파라메트릭을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한한 이종 병형,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룰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뭐 빌딩의 한 층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럼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우리가 창문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창문을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기둥이, 예를 들면 창문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뭐 900mm, 90cm, 90cm, 90cm가 기본적인 창의 어떤 그 크기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은 기둥이 점점점 기둥과 기둥 폭이 줄어들 때 90으로 나누어져서 딱 떨어지는 그 개수만큼 들어가겠죠. 만약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1m로 봅시다. 창문을 1m라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기둥과 기둥 거리가 뭐 3.5m야. 그러면 창문이 1m니까 3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3m 혹은 뭐 2.9m 들어가면 자동으로 창문이 이제 두 개만 딱 들어가지는 거죠. 이렇게 포뮬러를 만들어 놓으면은 기둥의 위치를 바꿀 때 창문도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되면 들어가고, 만약에 못 들어가면 이제 하나가 빼지고 나머지 두 개의 창문이 뭐 중심점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사실 우리가 룰을 정해줘야 되고
그룰 안에서 우리가 컨트롤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조정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를 빼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무한한, 그걸 무한하다고 보면 무한하다 볼수 있겠죠. 어떤,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제 경험상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아, 건축물이 완공 후에도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니죠.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건물이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철골조인데 한번 픽스 딱 돼버리면은 이제 바꿀 수가 없죠.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그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물리적인 그땅 위에다 짓는 거잖아요. 짓 이후에는 이제 안 되죠. 그 전에 이제 스터디를 하는 리서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파라메트릭이 많이 쓰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르겠어요. 뭐 요즘 이렇게 뭐 트랜스포머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메카니컬한 어떤 그런 장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물도 이렇게 넓 이렇게 방도 넓히고 자동차 뒤에 실어다가 막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파라메트릭 그것도 뭐 파라메트릭이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의 강조점보다는 좀더 디자인이라든지 중간 과정에서의 강조점이 더 크기 때문에 완공 후에는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메트릭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건축에 있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건축은 사실 예전에는 오토캐드 같이 예전 더 예전으로 가죠. 저 고등학교 때, 저 대학교 때 이제 그때 다 손으로 쳤거든요. 도면은 다 손으로 치고 이제 막 손으로 제도 자격증도 따고 연필도 되게 다양한 연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돌려가면서 이건 단면선, 이건 인면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오토캐드로 넘어오면서 캐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었죠? 한 명이, 그러니까 10명이 할수 있는 일을 한 명이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쉽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산업이 계속 발전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예전에 2D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3D로 넘어오고 3D로 넘어오면은 3차원 그래픽으로 3차원 설계로 넘어오게 되면 물론 2차원 설계도 3차원 설계 뭐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툴링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3차원으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말이 안 되는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기술이 발전되고 논리지가 발전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툴들이 좋아지고 이런 툴들이 좋아지면서 파라메트릭은 예전에는 그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반 디자이너들이 할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 이거를 보시는 분은 이제 답변을 들으시는 분은 고등학생 분이시니까 제가 어디까지 그 난이도를 낮춰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차원 그래픽 툴 같은 거 스케치업이라든지 뭐 맥스라든지 래빗 이런 툴을 보면은 사실 뒷단에선 다 그렇게 돌아가요. 사실은 예, 다 돌아가는데 어쨌든 파라메트릭하게 뒷단에서 다 돌리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용자 정의로 만들 수 있게끔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온 툴을 만드는 거죠. 그들의 툴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다른 식으로 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토샵에서 예를 들면은 사진을 불러왔어. 이렇게 자를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이펙트를 줄 거야. 약간 예를 들면 뽀사시한 이펙트를 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이 루틴을 한 100개의 사진에 적용하려고 그래. 이럴 경우도 내가 나만의 커스텀한 파라메터를 만든 거예요. 파라메트릭 프러시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하게 쭉 만들 수 있는 어떤 액션들을 만든 거고, 그것들을 적용을 딱 하는 거죠. 예, 이것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좀 약간 보수적인, 좀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베네핏은, 손으로 했을 때보다 컴퓨터로 했을 때가 더 빠르고 컴퓨터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했을 때보다 그 룰들을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손으로 만드는 그런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 하는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회사의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더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의 그 능률이 익스폰셔널하게 올라가요. 익스폰셔널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수로. 이렇게 이제 한 명이 할수 있는 이게 10명이 붙으면 10배 빨라지겠죠. 100명이 붙으면 100배 빨라지겠죠. 이렇게 그 등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트릭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거고 디자인 룰들을 만드는 거고 이런 디자인 룰들을 막 여기저기 만들고 과거에 내가 했던 룰들도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건물에 적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뭐 피드백 같은 것도 예전에는 야 이거 수정해야 돼. 그럼 건물 바꾸고
이거 수정해야 돼. 그럼 기둥을 바꾸고 다시 창문 지우고 하나하나 라인 다 그렸거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파라미터만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기둥이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창문도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룰을 디파인 해놨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라미터 디자인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비디오 브레인스토밍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거기서 제가 예제들을 몇 개를 제가 빠르게 그냥 퀵클리어하게 그냥 던져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스케마틱 디자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컨스트럭션 도면을 치는 단계들도 있고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할수 있는 스터디에 맞춰서 설명해 줄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창문을 내는 거 특정 시간에 일정한 채광을 내가 개런티하고 싶다. 그럴 때 파라미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 이런 기울기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기울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빗물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빗물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물이 고이고 어디가 물이 안 고이고 그러면 그 지형을 내가 어떤 식으로 디폼 해야겠다. 수정해야겠다. 뭐 이럴 때도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오토메이션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에 그 외장재를 그냥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듈들을 막 붙이게 되는데 이 모듈들이 몇 개의 모듈로, 그 다음에 몇 개의 개수가 들어가고 어떤 그 코너가 돌거나 이럴 때는 그 개수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도블록도 보면 가만히 보다가 보면요. 보도블록도 패턴이 있다가 이렇게 마무리 부분에는 좀 깨져가지고 이렇게 맞추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다 산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브리케이션, 뭐 오토메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파라메틱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과거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야, 이렇게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짜고 컴퓨팅의 힘을 불려서 어떤 지금 모던한 요즘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거죠. 거기에 그런 알고리즘들 그리고 그런 이제 일회성으로 딱 건물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도면만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언제든지 쓸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해가지고 좀더 이제 스마트하게 일을 해내가는 관점으로서 사실 건축뿐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우리 업무들,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도 파라메타라이즈 할수 있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고 회사 하는 일도 있고 건축이 아니어도 꼭 디자인이 아니어도 그런 띵킹을 할수 있는 그런 파라메틱 띵킹을 하고 그 파라메틱 띵킹에 맞춰 가지고 우리 업무들을 개선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좀더좀 거시적으로 좀더 이렇게 좀 거창하게 그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친구가 원하는 답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이걸 발표했을 때그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학교 친구분들이 얼마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팔로우업을 뭐 코멘트 주시면은 제가 거기 맞춰가지고 또뭐더 쉽게 혹은 한 분야로 좀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말 멋있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열심히 자기 꿈을 찾아서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도 공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조카가 11살짜리 조카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계속 프로그래밍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컴퓨팅,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들은. 근데 그것들을 컴퓨터를 활용해갖고 초당 1억 번 이상의 엑스큐션이 가능해요. 초당 1억 번의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당 뭐 1초에 뭐몇개 액션을 못 하잖아요. 그죠? 1초가 그만큼 빠르니까. 근데 컴퓨터는 더 빨라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이든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팔로우업을 주시면 제가 다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